아무튼 지금 집을 내놓긴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는. 확실히 조금 더 밝으스름해. 웨이크메이크 3호 완전 찰떡은 아닌데 요 컬러로 마무리 좀 있는 편이라서.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다시 돌아온 겟레디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의 컨셉은요, 집에서 메이크업하지만 어딘가 샵에 다녀온 듯한, 좀 신경 많이 쓴 듯한, 깔끔한데 예쁘네 하는 그런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봄 느낌 나게 산뜻하게 연출해볼 거고요. 토리든 솔리드인 세라마이드 립 에센스 립밤 우선 듬뿍 발라주고요. 스킨케어 바로 해줄 건데요. 스킨케어는 이거 옹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 여러분 제가 옹그리디언츠 카밍 로션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세 통째 쓰고 있는 거고요. 튜브 타입, 그리고 휴대용. 휴대용도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휴대용도 들고 다니고 그 라벨링까지 해서 다니는 요 저의 덕력이 드디어 옹그리디언츠에 닿았습니다. 제가 로션 중에서 완전히 정착한 로션인 옹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이고요. 제가 작년부터 내돈내산으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거든요. 드디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로션이 어떻게 좋은지, 왜 옹그리디언츠 로션이어야 하는지 샅샅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 텍스처, 이 질감이라고 생각해요. 로션과 크림의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질감이고요. 장벽, 병풀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화잘먹 피부 만들어주는 속광 로션이거든요. 좀 거칠거칠하고 요즘에 피부 상태 좀안 좋다 하는 날 이거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그냥 피부가 완전 애기 피부처럼 부들부들하고 매끈매끈하게 완전 말랑콩딱 피부를 연출해줘요.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어떤 베이스든 진짜 잘 먹게 도와주거든요. 베이스를 잘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션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끈적임 없는 로션으로 자신 있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질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바른 상태고요. 얇게 한번더 레이어드 해줄게요. 많이 무겁지 않으면서 피부 진정까지, 영양감까지 챙길 수 있어가지고 저는 건성 피부인데 두세 겹 정도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는 편이고요. 조금 건조하다 하면 두세 겹 정도 바르고 나는 오늘 조금 산뜻하게 하고 싶어 하면은 한 겹으로도 충분히 보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가을, 겨울 충분히 사용을 했고 지금처럼 조금 따뜻해진 봄, 계절에도 너무너무 잘쓸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두겹 정도 레이어드 해준 상태고요. 피부 상태 아주 속광 차르르한 거 보이시나요? 매끈하게 지금 연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성분 자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병풀, 펩타이드, 장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하실 때 가볍게 세럼 한번 발라주고 그 위에 로션 얹어주고 그리고 수분크림 얇게 한겹 바르거나 선크림으로 바로 넘어가도 수분 충분하게 챙기면서 기초를 완성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나좀 피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텍스처거든요. 이 질감이 봄부터 사계절 내내 쓰는 수분 장벽 기초로 강추 드리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프로모션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무신사에서 7일 동안 선론칭 마스크팩이랑 카밍 로션, 그리고 전 제품 모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평소 프로모션 때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분도 좋은데 질감이 진짜 so perfect이거든요. 건성인 제 피부에 너무나도 잘 맞다. 위에다가 가볍게만 바이 비레디 요 세럼 살짝만 발라줄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브이로그 영상에서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지내게 됐다고 약간 깜짝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 쭉 읽어보니까 뽀식이 데려오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아주 살짝의 어그로를 끌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속눈썹 집어줄게요. 제가 최근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8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고 지금 9년 차거든요. 연차로는 9년 차가 됐고 이제 결혼식까지 6개월 정도 남았고 이제 두달 뒤에 웨딩 촬영도 하러 가요. 제주 스냅을 찍으러 가서 요즘에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다음 주에 또 상견례래요, 여러분. 상견례라는 걸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저희 쪽도 이번에 첫 결혼이고
남자친구 쪽도 첫 결혼이라서 저도 진짜 안 떨리다가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으니까 약간 떨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입고 가지? 하면서 옷이랑 그런 것도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견례 때 한식당에서 할 건데 화가자랑 아버님들 이제 혼주 넥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넥타이 보면서 어머님들도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들 선물은 또 취향이 너무 많이 갈릴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또 너무 비싼 거는 서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근데 또 상견례만 날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잘해드릴 날이 많으니까 또 준비하면서 필요하신 것들 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잘하고 오면 될것 같아요. 밥 맛있게 먹고 조금 낯설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좀 화기애애하게 그게 잘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견례 룩을 세 가지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화사하게 결혼식 갈때 입어도 좋겠고 상견례 룩으로도 괜찮겠는데 하는 세트를 하나 샀어요. 트위드랑 스커트 세트인데 그거 입고 한번 오늘 룩 마무리해볼게요. 약간 쿨한 하늘색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엄하지 않게 조금 화사하게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뚫고 보이시겠지만 제가 진짜 파워 웜톤이거든요. 제가 노란 피부예요. 이게 붉다, 쿨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보시면 바로 웜톤이다 하고 느끼실 만한 그런 노란색이어가지고 제가 색조를 아무리 쿨한 걸 해도 좀안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애교살을 살짝 쿨한 컬러를 했더니 조금 어색하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많이 이질감 느끼지 않는 조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속눈썹 바짝 찍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메이크업에서 한 8알 정도는 속눈썹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속눈썹이 바짝 집어져야 그날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는 편인데요. 그리고 제가 눈두덩이 살도 많아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베이스 올리기 전에 무조건 바짝 집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사실 얘기를 다 했는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통편집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집을 원래 이 집을 이제 내놓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만기가 올해 10월이에요. 10월에 제가 한참 신혼여행 가 있을 그때쯤이어가지고 그때는 사실상 이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루나 코렉터 저는 1호 클리어 커버 사용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두개 많이 쓴거 보이시죠? 여기 거의 힙앤 보일 직전입니다. 이걸로 다크 가리고 컨실러까지 덮어줄게요. 아마 결혼식 한달 전부터도 엄청 정신없고 바쁠 것 같은데 이사 준비까지 그때 겹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생각은 이제 대부분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는 만기를 꼭 채우지 않더라도 뒤에 사람 세입자 구하고 이제 전세를 맞추던 월세를 맞추던 맞춰놓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도 사실 위치도 괜찮고 집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살기에 너무 괜찮긴 하거든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거는 크게 힘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결혼하게 돼서 집을 내놓고 세입자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주인분이 처음에는 알겠다 이렇게 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라고 하시길래 저는 집을 이제 월세로 똑같이 내놓으신 줄 알았어요. 혹시 어떤 조건으로 내놓으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거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집주인이 안돼 봐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이사할 때도 그렇고 이번 이사할 때도 그렇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어떤 조건으로 내놨는지를 따로 말을 안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꺼리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월세를 조금 더 높여서 받거나 전세를 조금 더 높여서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건을 모르고 내놓고 근데 이제 저는 월세집이었기 때문에 다음번도 월세일 것이다. 월세인데 월세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 저하는 동생이 이제 마침 이 지역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조건도 얘기하고 제가 이사 갈 날짜쯤도 얘기하고 딱 좋겠다라고 하길래 이제 집주인분께 여쭤봤어요. 제 아는 지인이 궁금해해서 혹시 어떤 조건으로 내놓으셨는지 조건이 맞으면은 협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를 그냥 매매로만 내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 안 받고 그냥 매매만 할 거다.
그냥 집을 팔고 싶다라고 하신 거죠? 지금 제가 이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제 그냥 팔기만 하겠고 다음 사람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상태라서 그렇게 되면 제가 빨리 나가던 그때 나가던 세입자를 맞추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면 집을 내놨으니까 집이 팔려서 실거주 하시는 분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집을 내놓긴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집 보러 온다는 연락은 있어가지고 여기 집에 일단 팔려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다음 세입자를 안 받는다고 하신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띠용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이사를 가려고 했다가 만기 가까워질 때까지 살다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4월 되니까 이제 진짜 나 이제 같이 사는구나. 이제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구나. 집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구나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의 최대 고민이 요즘에 이사예요. 온 집중에 쏠려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 게막 제품 영상 예쁘게 찍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더 이상 이렇게 벌려놓고 촬영할 공간이 조금은 어렵게 되었다. 근데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사람 한명더 들어오면 진짜 너무 갑갑하고 막 막 당장 이사 가야 될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잘 적응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스튜디오 가는 비용이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생각을 살짝 바꾼 게 그래 내가 스튜디오를 많이 차려도 월세는 내야지 관리해야지 인테리어 해야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릴 수 있고 시간당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 빌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또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 것도 돈이 아깝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촬영할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 긍정의 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 이거는 제가 받았던 거고 하나를 더 구매를 했어요. 이거 이제 거의 다 썼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이게 거의 찍어도 완전 꾹꾹꾹꾹 찔러야 살짝 나오는 정도라서 거의 한 통을 다 썼어요. 근데 리필이 안 보여가지고 세 통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돈내산. 피쿠션 저랑 잘 맞아가지고 요즘에 피부 표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도 다시 또 블러셔 처돌이 돼가지고 오늘 블러셔 조합은 요렇게 두 개. 3CE 무드 레시피 페이스 블러시 누드 피치 색상이랑 라스의 토리드 컬러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디올 파나레아 이 컬러를 너무 잘 쓰잖아요.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어요. 일단 베이스로 얇게 깔고 그 위에 살짝 톡톡 얹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 요즘에 완전 OTT에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요거 누드 피치 컬러입니다. 요거만 발라도 너무 예쁜데? 벌써 예쁜데요 여러분? 저의 요즘 도파민 목록 환승연애 아직 하차하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결과만 보고 싶긴 한데 여기까지 달려온 이상 중도 하차하기 너무 내 시간과 감정 소모가 아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꾸역꾸역 보고 있고요. 저의 도파민 1호 그리고 요즘에 또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재밌게 보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최근에 용두리 갔을 때 약간 엥 싶어가지고 아 이거 스토리 약간 산으로 가나 싶었는데 아주 재밌고요. 이번 주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딱 발견한 게 선재 없고 튀어라는 그 청춘물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아직 2회까지밖에 방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조금 더 쌓아놓고 봐야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1, 2화를 정주행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재밌고 타임슬립 청춘물이어가지고 상견니가 살짝 떠오르면서 요거 잘하면 재밌겠다. 그다음에 토리드 컬러 요거는 진하니까 살짝만 아주 살짝만 발라주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밝으스름해졌죠? 요 정도만 포인트 주겠습니다. 제가 또 타임슬립 청춘물 처돌이로서 이거 이제 저희 한번 또 뒤통수를 맞은 적 있지 않습니까? 21, 25그 드라마에서 한번 뒤통수 세게 맞고 시게 맞고 조금 쓰라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믿진 않고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스토리가 꽤 재밌더라.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뉴트럴 브라운 눈썹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요즘에 그렇게 3대장이 저의 약간 도파민. 그리고 제가 웨이브는 볼거 있으면 구독했다가 또볼거 없으면 취소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웨이브를 최근에 다시 끊었는데, 최근이 아니야, 어제. 어제 새로 끊었는데, 또그 드라마 살짝 재밌더라고요. 그, 멱살 한번 잡히실래요?
멱살 한번 잡혀보실래요인가? 멱살 한번 잡힙시다. 그런 KBS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또 구독하면서 보고 있는데 약간 막장 스트면서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좀 드라마에 절여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볼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브로우는 이렇게 두 가지, 에스쁘아 세트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줄게요. 저 쓰면 쓸수록 와 이렇게 라인 너무 잘 그려지고 색상도 예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눈썹도 이제 일자로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진짜 옛날에 나 갈매기 눈썹으로 어떻게 그리고 다녔지? 싶을 정도로 요즘에 제 메이크업 너무 만족하면서 잘 요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연초쯤에 다이어트 브이로그 해가지고 식단하는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 그때 살을 꽤 잘 뺐었거든요. 그 49에서 48 내려가는 그 1kg 감량을 건강하게 잘 해가지고 유지를 꽤 잘 하고 있었거든요. 49의 그 항상성을 깨고 48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나 이제 48에 정착해야겠다, 48 정착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도쿄 갔다 올 때까지만도 잘 유지를 했는데 3월에 이제 오빠랑 같이 살면서 조금 이제 또 재밌잖아요. 밤에 치킨도 먹고 야식에 약간의 맛을 들였는데 그러고 진짜 귀신같이 다시 2kg가 확 찐 거예요. 그래서 다시 50을 찍어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해서 다시 조금 바짝 식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49 초반으로 돌아왔고 제가 50kg에서 49 가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붓기 관리하고 건강하게 식단하면서 빼는 게 시간 오래 걸려도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계속 그게 유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니까 다시 49 됐는데 이제 웨딩 촬영하기 전까지는 48 초반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싹 빼서 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잘하다가 한번 고삐가 풀리니까 아 다시 막 겁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2kg 찐 거 보고 제가 진짜 약간 다 놔버릴까? 진짜 하기 싫다 하는 의지가 한번 확 꺾였다가 다시 지난주부터 열심히 식단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쉴 때 마녀 수프를 좀 대용량을 확 만들어놨거든요. 일주일치 먹을 거 만들었는데 3일차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마녀 수프 너무 맛있고 나 마녀 수프 장인이고 마녀 수프 사랑해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맛있게 먹다가 이제 4일차 때 귀신같이 질려버렸다. 나 이제 못 먹겠다 싶어서 어제는 다른 거 조금 먹고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한번 좀 빼보겠습니다. 탄단지 잘 지켜서. 굶거나 초절식은 진짜 의미가 없고 어차피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지속 가능한 걸로 감량을 해볼게요. 또 저는 이맘때쯤 되면 제가 막 다이어트 꿀팁 다 풀고 비포 애프터 막 올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오늘 블러셔에 약간 힘을 줬기 때문에 웨이크메이크 3호 선셋 블러링 약간 핑키한 이 컬러들 사용해서 음영을 쌓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냈거든요. 여기 섀도우가 조금 진해도 분위기 있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섀도우를 해줄게요. 색감이 살짝 있어도 괜찮다. 우퍼의 섀도우를 깔아줍니다. 아래까지. 오늘은 노베브 진저 뮤트 이걸로 애교살 전체를 싹 다 까는 게 아니고 중앙에만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살살살살. 오늘 여기 위에 다시 섀도우를 깔아줄 거예요.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 음영을 밝혀주고 다시 덮는 거랑 그냥이랑 또 달라가지고 이런 느낌? 울먹울먹하게 그다음에 애교살 그림자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이거 페디페라.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보진 않았지만 샵에서 받는 특징은 뭐든지 약간 명확하고 또렷하고 깔끔한 게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샵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겠지만 아이라인도 깔끔, 눈썹도 깔끔. 오늘도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깔끔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이라이너 안 그린 지가 꽤 됐거든요. 요즘에는 항상 그냥 이렇게 섀도우로 아이라이너 라인 잡아주는 걸 대신하고 있는데 아이라인 섀도우로 그린 쪽, 안 그린 쪽 이 정도의 음영만 줄게요. 핑크 펄 이렇게 해주고 립 라이너는 노베브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2호 살몬 누드 컬러 이걸로 립 라인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봄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예쁘겠다. 여기 립 베이스는 바닐라코 사용해줄 건데요. 바닐라코 발레리나 컬러 블러 립이고 조금 밝은 이런 컬러예요.
여기다가 안쪽에 피 마이 컬러 살짝 톡톡 레이어드 해줄 거고요. 요 컬러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비슷한 결이죠? 이런 느낌. 발레리나 컬러는 저한테 완전 찰떡은 아닌데 화사하게 베이스로 깔긴 좋거든요. 블러립이라서 이렇게 주름까지 꽉꽉꽉꽉 채워주고 이거는 피. 피 요즘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피가 저는 이거 후숙팟이거든요. 제일 초반에 샀던 컬러인데 이거 마이 컬러. 초반에 샀던 거는 진짜 너무 예쁜데 조금 아쉽게 됐지만 이거를 안쪽에 살짝 요즘에 모든 브랜드에서 다 윤광이 나는 거? 반짝반짝한 것만 많이 나오고 이런 블러 느낌이 잘안 나와서 저는 이런 블러 느낌을 한번 깔고 그다음에 광을 올려주는 게 훨씬 저한테 잘 어울리거든요. 요런 질감 귀하다. 그다음에 요거는 힌스 완전 신상. 힌스 로우 글로우 젤 틴트 로우 로즈 컬러이고요. 이걸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색깔 너무 예뻐요. 근데 색상이 엄청 투명하진 않고 좀 있는 편이라서 너무 전체적으로 바르면 진할 것 같고 안쪽에서 약간 음파음파음파 하면서 펴발라 줘야 될것 같은 그런 틴트 컬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색조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든다. 여러분, 저 헤어스타일링 하고 옷도 입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 포인트가 끈이거든요? 이 끈을 한 바퀴 돌려주고 이렇게 연출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자켓. 더펜이라는 브랜드의 자켓인데 자켓이랑 스커트 세트예요. 이렇게 입어주면 오늘의 룩 완성입니다. 오늘의 착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냈는데 약간 어색하네요? 지금 제가 자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조금 긴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더 짧게 잘라야 될것 같아요. 봄이라서 조금 새로운 스타일 하고 싶어서 앞머리 내봤거든요. 단발 레이어드 컷 이렇게 했고 봄에 입기 좋은 이런 깔끔한 자켓이랑 넥 포인트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이번 4월의 겟레디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